인지한 바알라 마치겠어. 자, 무슨 숙제일까요? 제정신이 아니죠? 정지해 주실래요? 정지해 주세요. 근데 선생님들 보세요. 얘네들이 같은 반 애들이에요. 이반 수업 분위기 어떻겠습니까? 제가 1반부터 6반까지인데 얘네가 1반이거든요. 가만히 보면 선생님들이 1반에 제일 늦게 들어가시는 거예요. 다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시고. 근데 이 숙제를 하기 전과 그 다음에 이 숙제를 한 걸 제가 구글에다 올려줘 버렸어요. 막 조회수 막 올라갑니다. 애들이 환장합니다. 그러더니 나중에 이게 립싱크인데요. 근데 영어에서 리드 얼라우드는 기본적인 과제죠. 소리내어 읽고. 그 영어 교과교실이 사실은 그래서 있어야 돼. 소리내어 읽으려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. 근데 마이크도 있어야 돼요. 그래, 마이크가 있을 때 디지털 세대 애들은 뽀대가 나요. 거기다가 이제 리드 얼라우드 대신 싱 얼라우드도 괜찮다. 발음 좋아지, 우리 학창 시절에 팝송 때문에 발음 좋아진 기억 나 갖고 계시잖아요. 근데 얘네들이 선생님 저는 노래는 못하는데 혹시 립싱크는? 아 그래 그럼 네가 해라. 그랬더니 이걸 한 거야. 웃기는 거. 그 반 애들이 이 Bad Case of Loving You를 전부 다 외우고 있더라는 거야. 나중에. 요거.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, 이 녀석들이 그 다음 시간에 요걸 제가 해주고 나선 막 떠들다가도 내 아라고 탁 맞으시면 조용히 해줘 하시더라. 이렇게 바뀌어요.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만들 수 있어요. 파워포인트. 그 다음에 그, 요거, 연수 폴더에서 엑셀사이즈라는.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과제를 표현해도 좋다 그랬거든요. 여기 엑셀사이즈란 그랬더니 이건 근데 동영상은 영어로 엑셀사이즈 윗부분에 좀 밑에 5초면 된다 그랬어.